예술학 박사 박상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형태 헤어 디자인 원리인데 그 중에서 형태 디자인 원리, 그래서 뭐 통일, 균형, 비례, 리듬, 조화, 강조, 대비, 길이, 아웃라인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헤어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강좌가 펼쳐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형태의 헤어 디자인 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형태의 디자인 원리란 어떠한 실체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각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구조적인 계획이죠. 계획. 즉, 디자인 요소들이 어떤 특정한 효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결합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하나의 연관 법칙이거나 구성 계획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헤어 디자인 원리는 통일, 균형. 이 균형에는 시메트릭, 대칭과 어시메트릭, 비대칭이 있겠죠. 비례. 리듬, 리듬에는 반복과 점의가 있겠고, 조화, 강조, 대비, 길이, 아웃라인, 그라듀에이션, 세임 레이어, 웨이트, 움직임, 질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유닛, 통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통일이란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 사이에 질서를 준 유기적인 조화를 의미하며 형태의 디자인 원리 중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요소이다. 그래서 조화로운 형태, 선, 질감이 통일성을 지닐 때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며 통일성은 어떠한 디자인에 있어서 한 요소를 반복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모든 요소를 똑같이 만들어 정형화죠? 똑같이 만드는 거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형화시켜, 그러니까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자 한 의미를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통일은 보니까 왼쪽 사진 보니까 오른쪽 사진 보니까 어때요? 좌우가 어때요? 예, 공통적인 요소가 속성을 지니고 있죠. 예, 보면 공통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린 통일이라고 그러죠. 자, 균형, 우리가 밸런스라고 그러죠. 자, 균형은 원래 저울이란 뜻이죠. 그래서 두 개의 것을 저울에 달아 좌우가 똑같은 중앙의 지점을 가리키는 형태를 우리는 균형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디자인에서 시각적인 균형을 의미하며 시각상의 힘에 안정을 주며 보는 사람은 뭐하여금 편안함을 느껴주는 게 우리가 밸런스죠. 자, 그러면 자 균형 중에서도 대칭, 시메트릭 있죠? 우리가 저울을 통해서 보면 가운데죠. 그래서 같다라는 뜻의 심과 측정하다라는 뜻의 메트론이 합성돼서 시메트리해서 함께 측정하다라는 얘기죠. 똑같게 측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점을 갖고 똑같이 만들어진 걸 우리가 점대칭, 선을 갖고 똑같이 하면 면대칭, 면이 똑같으면 좌우대칭. 그래서 평행이 좌우가 똑같이 평행이다 그러면 평행대칭이죠. 그래서 좌우가 또 우리가 좌우대칭. 좌우가 똑같은 걸 우리가 이제 좌우대칭이라고 하고 형태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시킨 유사대칭이 있죠. 크기죠. 사이즈로 봤었을 때. 그러면 가장 정형적인 요소죠. 지금 이제 우리가 대칭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대칭, 어시메트릭. 자, 어시메트릭을 하는 이유는요. 훨씬 매력적이고 은밀한 신비로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시메트릭을 하는 게 되죠. 그래서 대칭적인 균형과 반대로 좌우가 균등하지 않거나 상하를 기점으로 균등하지 않았을 때 비대칭적인 균형을 이룬다. 그래서 어시메트릭한 스타일은 파팅 디자인. 파팅이니까 어때? 부분 부분이겠죠? 디자인이 집합이라고 말하지만 밸런스 좋은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파트 디자인으로 들어가기 전 먼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이미지. 그래서 어시메트릭 발상을 잡는 방법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쪽에 나오지만 여기 좀 오타가 있는데 한쪽에 무거움을 남겨서 길이를 짧게 하고 다른 한쪽은 가볍게 해서 길이를 길게 한다는 방식. 자, 쉽게 얘기하면요. 가르마 이쪽으로 넘기는데 이쪽이 짧고 이쪽이 길게 되죠, 여러분들. 그럼 짧은 쪽은 좀 무겁게 가요, 여러분들. 그리고 긴 쪽은 가볍게 갔을 때 어시메트릭 속에서도 지금 그림 보다시피 균형점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요. 짧은 쪽은 무겁게 하고 긴 쪽은 어때요? 가볍게 해줬을 때 어시메트릭 속에서도 조화가 이루어진다. 자, 이유는 형태상으로는 불균형이지만 시각상의 힘의 정돈에 의해 균형이 잡히는 것으로 이해가죠, 여러분들? 변화적인 형태로 개성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훨씬 매력적이고 은밀한 신비로움을 줄 때 우리는 어시메트릭을 하는 것이고 어시메트릭의 구성요소를 보면 첫 번째 아웃라인의 각도, 그 다음에 길이, 그라데이션의 중량감 배치에 따라 어때요? 비대칭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웃라인 각도,
자, 한쪽이 앞올림이면 한쪽이 이렇게 앞에 올라가는 라인이면 이쪽은 앞이 내려가는 라인이 되고, 같은 앞내림 라인에도 한쪽이 짧고 한쪽이 길면 어때요? 이게 아웃라인의 각도의 변화에 따라 비대칭한 인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도를 바꾸는 것으로써 비대칭한 인상을 더욱더 돋보이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그다음 길이 좌우가 어때? 왼쪽이 짧고 왼쪽이 길거나, 오른쪽이 짧거나, 왼쪽이 길거나 해서 좌우 길이를 틀리게 하면서 비대칭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또 뭐야? 이쪽은 무겁게 자르고, 이쪽은 가볍게 자르는 거에 의한 중량감에 위해서 뭐예요? 그라데이션 배치가 틀려지죠. 그럼 지금 여기는 보면은 라인의 각도에 따라 어때요? 이쪽은 좀더 빼축하고, 이쪽은 좀덜 빼축하죠? 이렇게 될수 있고,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죠?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얘도 어때요? 중량감의 배치. 이쪽은 좀 무겁고, 이쪽은 가볍고. 이렇게 어시메트리한 디자인이 만들어. 자, 이제 프로포지션 비례에 들어갈게요. 비례부부터는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우리가 자꾸 어려워도 남들이 하는 거, 우리도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원리에서 비례는 전체 형태와 부분 형태 간의 양적인 비교를 포함하는 원리이다. 비례는 비율 분할, 같은 뜻이죠? 그래서 대소의 분량, 장단의 차이, 부분과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와의 수량적 관계가 미적으로 분할할 때 좋은 비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러한 비례를 좋은 비례, 우리는 황금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황금 분할은 어떠한 선을 투섹션으로, 그러니까 이등분이죠. 하여 작은 부분과 큰 부분의 비를 큰 부분과 전체의 비에 같게 한 분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말하겠지만 1대 1.618을 우리는 황금비례라고 그래서 눈에 편안한 구도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이를테면 A4지나 주민등록증이나 크레딧 카드가 1대 1.618인 기준으로 많이 만들어져. 왜? 보기 편안한 굿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조형적 성격을 띈 비례론은 마크로코스모스, 이걸 우주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코스모스는 인체, 우리 사람의 인체 사이의 좋은 관계를 보기에 인간의 신체 비례를 실물에 대한 측정이 아니라 전 천체의 운항에서 도출해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5세기 때 비투루비우스의 이론을 보면 신장이 발길이의 6배에 해당된다 해가지고 신장이 발길이 보면은 1, 2, 3, 4, 5, 6, 6등분 나왔죠. 그다음에 또 알베르티의 우리 회화론에서도 보면은 자, 우리가 사람을 그릴 때도 어때요? 일자로 수평으로 봤을 때 3등분했을 때와 4등분할 때 틀리고 자, 어느 초점을 가지느냐, 대각을 통해서. 자, 이 초점하고, 요 초점하고, 어때? 구도가 틀려지죠? 요런 것들을 우리가 디러의 비례론이라는 책에서, 인간 비례, 세 번째 책에서 통해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헤어 디자인에서도 우리가 투 섹션, 쓰리 섹션의 법칙에 의해서 또 이러한 것들의 영감을 받아서 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날 비례론은 건축이나 헤어 디자인의 영역으로 자리를 옮겼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황금 분할 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황금 분할은 비투루비우스의 건축론에서 영감을 받아서 비례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연구를 하면서, 이게 우리 많이 보죠? 이 사진. 1대 1.618으로 다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했나? 한번 볼까요? 옛날 서양 사람들은 아름다움이 얼굴에 써 있다고 생각했어요. 돌덩이를 보면 무겁다. 그렇죠? 무거워 보이죠? 그 다음 장미의 가시는 찔릴 것 같죠? 뾰족해서. 이렇듯이 아름다움도 보기만 하면 알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당시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는 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골라내는 비율을 황금 비율이라서 1대 1.68 하고요. 우리 성형 수술 많이 하죠? 그래서 눈과의 간격, 미간과의 간격, 이런 것들 또 1대 1.618로 또 만들어요. 그리고 눈도 1대 1.618할 때또 이상적인 비례다. 코도 1대 1.618,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성형에서도 많이 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 비율은 소라의 나선 무늬 등에서도 나타나고, 이 때문에 황금비는 미가 사물의 객관적인 속성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인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지켜온 이 비율은 무엇보다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거. 이거를 쓰는 이유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거. 우리가 헤어 디자인에서 투 섹션, 쓰리 섹션을 이렇게 뜨면서 디자인성의 섹션의 기울기가 틀려지는 것도 뭐야? 안정성과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한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황금비 오각형, 지금 오각형 보이죠? 오각형은 자, AE와 AD 위의 비율이 대각선이 교차되는 XB, 그 다음에 이의 관계 등은 황금비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지금 B가 빠졌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A와 D와 XA와
XB와 XE의 관계는 1대 1.618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황금비에 해당되는 거죠. 이상적인 비례의 규칙을 우린 카논이라고 그래요. 이걸 신성비례라고도 하고요. 황금비율의 근거로 삼았어요. 즉 짧은 부분 1이죠. 그 다음 긴 부분 1대 1.618이죠. 618. 긴 부분과 전체의 길이가 같아서 같아지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황금비는 고대 그리스에서 발견되었고 가장 조화가 잡힌 비로서 이와 같은 같이 이름하게 되었는데 르네상스 시대의 수도승이 위에서 신성비례라고도 불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례는요 직사각형과 두 변의 비가 황금분환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비례의 직사각형 중에서 가장 정동된 직사각형이라 했다. 그래서 1대 1.618이죠. 그래서 조형 분야, 해와 분야, 건축, 미술 이런 부분들도 뭐예요? 이러한 황금비를 통해서 이렇게 통일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담뱃값, 엽서, 명함, 주민등록증, 크레딧카드가 1대 1.618 비율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선택할 때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거죠. 나도 무의식적으로 1대 1.618을 잡아내는 거예요. 우리 카메라도 이렇게 보면 렌즈지만 렌즈를 덮고 있는 덮개도 뭐예요? 1대 1.618. TV 모니터도 1대 1.618일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도 1대 1.618일 때 가장 안정적인 느낌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얘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요. 헤어 디자인에서 형태를 혼합하여 비례를 고려할 때는 어떠한 기준을 따른 것이 도움이 되죠. 하지만 기준이 황금 분할이 되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요. 황금 분할을 통해서 했었을 때 또 이쁘지 않은 비율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시대적 기준에 따라 또 좀 틀려요. 어떤 시대에는 1대 1.618이 이쁘고 또 어떤 시대에는 1대 1.618보다 좀 벗어났었을 때 이뻐지는 디자인들이 또 많아요. 이런 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발상이겠죠, 여러분들. 자, 아름다움은 비례만 맞으면 되었으며 당연히 머리로 판단하게 되었고 마음의 느낌이나 감정은 전혀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조금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1대 1.618보다 좀 벗어났었을 때 뭐예요? 이렇게 감성이 좀 생기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베이스의 토대가 있는 상태에서 벗어났었을 때 우리는 그걸 아트라고 그러지 베이스적인 토대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변형하는 거는 그냥 자기 마음인 거죠. 자기 개성인 거죠.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돼. 내가 토대를 잘 깔고 나서 뭔가 좀 벗어나서 이렇게 뭔가를 추구하는 거하고 토대가 없는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추구하는 건 여러분들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래서 어설픈 논리나 어설픈 이론 갖고 접근했었을 때 커다란 시행착오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런 거는 학문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용이 자 우리가 기술을 하면서 이제 실용학문이죠. 실용학문으로서 정신적 자산 가치를 우리가 높이고 부가 가치를 높이고 미래를 위한 우리 업종이 더 치고 올라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현장에서 디자인 개발을 하면서 같이 한 축을 이루면서 나아갔었을 때 우리 미용이라는 분야가 여러 가지 사회의 다양한 분이겠지만 많은 쪽으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자꾸 위치를 선점하게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자 보면은 이러한 생각을 르네상스 시대까지 이어졌고 근대에 걸쳐 현대에 이르러서도 남아있게 됐죠. 1대 1.618이 하지만 과연 이런 비례만으로 아름다움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완벽하게 비례가 맞아떨어지면 딱딱하고 차갑게 보이겠죠, 여러분들. 때로는 약간 어설픈 것도 더욱 생생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이 얘기가 뭐예요? 1대 1.618 황금 비례를 알고 좀 나와 있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죠. 좀 나와 있는 것도. 아셨죠,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 글이 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 가슴으로 느끼고 한다면 이 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에 많이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헤어 커팅에서의 황금 분할을 볼까요? 헤어 디자인에 있어서 황금 분할을 조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 우리가 이제 투 섹션을 나누거나 이렇게 섹션, 우리가 레이어층이나 그라레를 넣을 때 이러한 배분을 많이 넣으면 돼요. 자, 지금은요. 정확하게 반으로 나눈 거예요. 2대1로. 투 섹션으로. 그렇죠? 그랬더니 관자놀이까지 갔네요. 자, 정확하게 반을 나눈 분할은 역동성과 움직임이어서 밋밋한 형태가 되기 쉽죠. 그래서 이와 같은 라인이나 폼은 형태 하나로서 디자인성이 조금 약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반으로 나눈 부분은 약간 디자인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자 6분의 6으로 나눴을 때 6분의 1이 오버섹션이고 언더섹션을 6분의 5로 나눴을 때 이때는
어느 한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넓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균형의 어울림이 무너져 불균형한 디자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또 불균형한 디자인을 만들고 싶을 땐이 구도를 많이 쓰는데, 전체적인 구도로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부분적인 구도에서 또 뭔가 이렇게 약간 벗어나고 싶을 땐이 구도도 괜찮다는 얘기죠. 자, 셋째는요, 3분의 3으로 봤었을 때, 언더는 3분의 1이고 오버는 3분의 2예요. 그래서 황금 분할은 3분의 1과 3분의 2 관계죠. 1대 1.618 쪽이랑 친밀해져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게 되죠. 이 개념은 수세기 동안 화가, 건축가 등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헤어 디자인을 적용하는데도 우리가 보부할 때 많이 써요, 여러분들. 요 구도를. 그래서 황금 분할은 3분의 1과 3분의 2 관계에 밀접하다는 얘기죠. 넷째, 그라데이션과 레이어의 콤비네이션으로서 특성과 비례의 관계를 황금 분할과 함께 분석해보면, 웨이트 포인트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죠. 그라데이션의 법칙은 무게감을 컨트롤하고, 레이어의 법칙은 움직임과 가벼움을 컨트롤. 지난 시간에 했죠, 여러분들? 이두 법칙 근거해서 우리가 비례를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양한 디자인이 나오고, 사람마다 각기 틀린 개성을 우리가 잡아줌으로써 디자인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자, 이런 점을 잘 생각하고. 그러면서 지금 사진 보면, LLLG, 이건 뭐예요? 오버섹션, 이거는 언더섹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오버섹션, 언더섹션. 그래서 오버는 LL, 밑에는 LG. 여기는 어때? 가볍죠? 여긴 무겁고. 여긴 세임레이어, 둥글죠? 로우레이어, 살짝 움직임 나오고요. 여기는 다 전체적으로 로우레이어죠? 요 부분은 그라데이션이고요. 요 부분은 세임레이어고, 요 부분은 그라데이션.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조형성이죠. 그 다음에 2분의 1로 나눴을 때와, 자, 3분의 1과 3분의 2로 나눴을 때, 반반 구조와 3분의 1, 3분의 2로 나눴을 때와, 또 3분의 1, 3분의 2로 나눴을 때 비례의 영역을 나타낸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섹션의 비례에 따른 변화성을 살펴보면, 헤어 디자인에 보면 그라데이션과 레이어 위에 표현이 되어지죠. 머리라는 구체에서 우리가 그라데이션과 레이어를 사용해서 형태를 어떻게 더 디자인을 늘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 섹션 비례를 보면 아래 볼게요. 같은 투 섹션이라도 얘는 어때요? 지점이 3분의 1, 3분의 2죠. 얘는 어때요? 2분의 1, 2분의 2죠. 얘는 6분의 1과 6분의 5였죠, 여러분들. 근데 얘는 다 파라렐 수평 라인이죠. 얘는 뭐예요? A 라인이죠. 그쵸? 앞내림 라인 느껴지죠? 그 다음 뭐예요? V 라인이네. 다이고날 백이네요. 이렇게 위해서 형태가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다양한 투 섹션의 비례를, 얘는 몇 분의 3분의 1, 3분의 2? 그쵸? 2분의 1, 2분의 2? 6분의 5, 6분의 1.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디자인의 폭을 넓혀가는데 이렇게 비례를 쓰고, 더 공부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다양한 책, 황금 비율론이나 비례론이나 디자인 도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자인의 역사나 20세기 최고의 디자인 아티스트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살아간 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느냐를 깨달으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모티브, 우리 컨셉 정했죠? 모티브를 끌고 와서 내 자신의 컨셉도 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상업적인 도움도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그쵸? 또 상업적인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현장에서 어때요?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리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듬. 일반적으로 리듬은 연속적으로 흐르는 선의 운동, 방사상의 팽창, 그리고 서서히 진행되는 변환에 의해 얻어진다. 또한 각 부분사의 시각적인 강한 힘과 약한 힘이 규칙적으로 연속될 때 생겨나는 거죠. 리듬은 하나의 단위가 규칙적으로 반복될 때 가장 단순한 질서가 형성되며, 되풀이되는 단위의 비례와 균형의 복잡한 변화를 가지며 매우 다채로워지는 거죠. 디자인에 있어서 리듬은 선, 라인, 형태, 폼, 질감, 텍스처, 색깔, 컬러와 더불어 밝고 어두운 패턴과 공간 간의 간격 등으로 이루어진 패턴이죠. 뭐가요? 리듬이. 리듬은 디자인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서 시선 이동을 평이하게 하고, 부분들 간의 시각적 관심의 순환적 흐름을 유지하도록 돕는 거죠. 이건 이제 사전적인 의미죠. 따라서 리듬은 규칙적인 반복과 운동감이 강조되는 점유로 구분된다. 그래서 반복을 보면 리피테이션이죠. 자, 지금 사진을 보면 어때요? 동일하게 이렇게 반복이 돼 있죠. 그래서 반복이 가장 리듬의 대표적인 패턴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가 동적인
느낌을 주고 율동감을 줄 수가 있죠. 그러면서 시각적 힘의 강약 효과를 우리가 반복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점유는요, 단계적인 변화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요즘 페미니니즘 스타일 할때 어때? 위에는 볼륨 매직하고 밑에는 세팅 펌하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점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유는 단계적 변화, 점차적으로 서서히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점유는 반복의 경우보다 한층 동적인 표정을 가지고 있으며 보는 사람에게 힘찬 느낌을 주죠. 그리고 좀더 세련된 느낌도 많이 느끼면서 율동감을 경쾌한 율동감을 많이 주죠. 자, 그럼 하모니 조화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사람도 조화로 와야죠. 네, 디자인도 조화로 와야겠죠. 자, 두개 이상의 요소 또는 부분의 상호관계에 대한 내적 가치 판단으로 서로 분리되어 배척하지 않고 통일된 전체에서 높은 감각적 효과를 발휘할 때 일어나는 현상. 얘도 사전적인 의미죠. 알고 있어야죠. 자, 유사 조화는 비슷한 건데 뭐예요? 사이즈로 틀려진다고 그랬죠? 사이즈. 크냐 작으냐? 어때요? 크죠? 얘는 좀 작죠. 동질의 요소들이 조합이 이루어지면 시각적 힘의 균형에 의한 감정의 효과죠. 그게 유사조화. 대소의 크기로 생각하시면 되고 대비조화. 한쪽은 어때요? 지금 여기 한쪽은 J죠. 이쪽은 뭐예요? O예요, 여러분들. 대비조화. 서로 다른 부분의 조합에 의해 생겨나죠. 시각상 힘의 강약에 의한 형의 감정 효과죠. 예. 자, 길이 랭스. 어떠한 길이로 설정하냐에 따라 실루엣이 틀려지죠. 우리 지오메트릭 기하학 배웠죠? 자, 그림 볼게요. 여기는 스퀘어죠? 사각형, 직사각형? 그러니까 렉탱글이겠죠? 직사각형에서 점점점점 뭐야? 정사각형으로 가는 거죠. 즉, 짧은 원랭스 부부의 경우는 모발의 길이가 짧음으로 가로라인이 강조돼서 스퀘어로 보이죠? 그죠? 긴 부분은 세로 강조되니까 렉탱글, 직사각형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길이의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아웃라인. 아웃라인 각도가 스타일의 이미지를 크게 틀리죠. 앞이 내려가는 라인. 스파니엘이죠. 샤프하고 어른스러운 이미지를 주고. 자, 뒤쪽에서 앞쪽으로 모발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러분들. 그리고 앞이 올라가는 라인은 귀여우면서 큐트하면서 발랄하면서 뭐야? 앞쪽에서 뒤쪽으로 넘어가죠. 바람머리 생각하시면 되고. 머쉬룸 스타일이나. 그다음 수평 라인은 어때요? 안정적이고 차분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앞이나 뒤로 어때? 영향을 받지가 않죠,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세요. 자, 앞내림 라인은 성숙한 여인상. 머쉬룸은, 그러니까 앞이 내려가는 라인은, 앞이 올라가는 라인은 뭐예요? 귀여움. 수평은 안정적. 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레이어 세임니에요. 자, 우리 이거 했었죠? 그라 레이어 세임니에요. 그래서 그라로 자르게 되면은 둥근 느낌의 가로폭이면서 정적인 느낌. 그 다음에 무게감이 있으니까 양감이 어때? 많이 느껴지죠. 레이어는 가벼움, 움직임이 많죠. 그래서 세로로 길어지고 움직임이 많아지고 양감이 확 줄어들죠. 직사각형이니까. 세임 레이어는 어때요? 둥근 형태가 강조되죠. 그러면서 모발의 소재, 곱슬머리였을 때가 어때요? 더 표현이 잘 되죠. 부풀은 느낌이. 네, 이런 것들. 그 다음 웨이트. 자, 두상의 골격에 대해서 리프트업, 들어올리는 거죠? 90도. 이상 들어올리면 레이어, 90도는 세임네요. 90도 밑은 그라데이션. 각도 생각나죠, 여러분들? L의 각도, G의 각도 생각하시면서. 자, 그래서 리프트업을 하면 할수록 레이어화 되는 거죠. 반면에 내리면 내릴수록 그라데이션화 되는 거죠. 즉, 패널을 많이 들어올릴수록 웨이트는 올라가고, 내릴수록 웨이트는 내려가는 거죠. 자, 리프트 다운이 많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점점 리프트업 되면서. 그다음 무브먼트, 움직임이죠. 우리가 베이스 커트를 잘라놓고 어떠한 움직임을 줄 거냐에 따라 또 스타일이 많이 틀려지고, 물론 베이스 커트에서도 하이 레이어로는 그냥 움직임이 많아지는 데다가 질감 처리, 조형 조절해서 또 어떠한 질감을 넣느냐에 따라 더 가벼워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움직임, 무브먼트. 그래서 움직임을 조형적인 분야에서 이렇게 그림에서 떨어져 나온 게 이제 키네틱 아트나 오바트예요. 이렇게 보면은 모빌식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거, 바람에 의한 거, 이런 게 움직임이죠. 이거 오바트도 보면 착시 현상이죠. 막 움직여 보이죠. 예. 자, 움직임은 율동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한다. 운동, 이동, 진동, 연속성, 키네틱, 활동적인 걸 우리가 키네틱이라고 그래요. 같은 언어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쓰인다. 움직임은 순수 예술, 그림 회화죠. 디자인 작품에서 중요한 미적 형식 원리이며 빼놓을 수 없는 표현 방식이죠. 우리 헤어 디자인도 움직임은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얘네들만 있나요? 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듯한 표현의 원리로 동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며 변화는 반복과 강조에서 리듬을 창출한다. 시각적, 시간적 간격의 변화를 위해 움직임을 보는 사람에게 그 어떤 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움직임은. 자, 그러면서 독특한 조형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미술사 관점에서 이 움직임의 요소는 그림이나 조각의 한 요소로서
이제 거론되어 오면서 21세기 초 미래파에 의해서 처음에 제시가 됐죠. 그러면서 50년대 이후에 와서는 키네틱 아트와 오바트, 예, 옵티컬 아트라고 그러죠. 시각적인 아트를 우리는 오바트라고 그래요. 착시, 요새도 보면 우리 어때요? 옷, 의상들 보면 어때요? 이렇게 줄무늬, 빠삐용 패션도 어때요? 오바트죠. 그래서 뚱뚱한 사람은 가로 패턴으로 된옷 입으면 더 뚱뚱해 보이죠? 어떤 거 입어야 돼? 세로 패턴을 입고. 마른 사람은 어때? 세로로 하면 더 말라 보이죠? 가로 패턴. 우리 커트할 때도 통통한 사람은 어때요? 세로로 잘라주고. 부족해요, 뭔가. 말랐어요. 통통해지고 싶어요. 그럴 땐 가로를 이용하죠. 그러면서 그거를 유기적으로 했을 때는 사선을 이용하죠? 역동적이니까. 통통한 사람은 세로에 가까운 사선. 그러고 마른 사람은 가로에 가까운 사선으로 하면서 우리가 움직임을 또 조절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자,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면서 자, 자연에서 볼수 있는 움직임은 인위적인 종이의 미를 표현하기 위해 자연적인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치 정지되어 있는 것 같으나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자라나는 나무줄기를 통해 자연의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으며, 먹이를 낚아챈 새는 새나 떼를 지어나는 철새들도 이렇게 움직이면 어때요? 움직임의 패턴이 있어요. 그냥 막안 움직이고 우두머리가 있다는 얘기죠. 우두머리에 위해서 이게 동선을 그려요. 그걸 동새라고 그러죠. 새가 날아가면서 뭐 오각형을 그리든지 삼각편대. 그쵸? 비행기도 보면 그 새의 움직임을 보면서 편대를 하는 거죠. 삼각편대, 뭐 사각편대, 오각편대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거는 변화, 집중, 리듬, 반복 등의 디자인 원리가 숨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헤어 디자인에서 살펴보면 움직임은 모발은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움직이죠. 앞이 내려가는 라인은 앞쪽으로 향해 들어가고, 앞이 올라가는 라인은 뒤쪽으로 흐르게 되죠. 이게 뭐예요? 움직임이죠. 자, 그라데이션의 경우는 아래로 정지되어 있고 위가 움직이게 되죠. 또한 양감이 무거우면 잘 움직이지 않는 성질이 있고, 양감이 가벼우면 잘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은 슬라이싱에 의해서 방향성, 움직임도 주는 거죠. 자, 이쪽으로 슬라이드를 내니까 어때요? 이쪽으로 넘기는 거고요. 또 이런 부분들 움직임이죠. 자, 그 다음 텍스처 질감이죠. 자, 지금 머리 스타일만 보면 지금 내추럴 헤어스타일, 내추럴 블로우 드라이 한 거죠. 베이스 커트. 그리고 조형 조절했었을 때 느낌 어때요, 여러분들? 틀려지죠? 그렇지만 질감이 많이 들어가면요, 윤기감이 탁해져요. 그래서 원닝스가 가장 윤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질에 따라서 적절한 질감 처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암만 기술이 108개니 너무 많아요. 근데 적용하는 게그 사람의 모질에 맞지 않게 적용해요. 그러면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지는 거죠. 자, 질감, 그라데이션은 표면이 길기 때문에 면같이 돼 윤기감이 나오기 쉽죠. 반면에 레이어는 표면이 짧으니까 윤기감이 떨어지죠. 요런 부분들. 그래서 양감이 조절되지 않은 모발이, 양감이 조절된 모발보다 윤기감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질감을 표현할 때 거칠게 할 건지, 부드럽게 할 건지, 더 거칠게 할 건지, 매트하게 할 건지, 요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디자인의 형태 원리 굉장히 많았고, 또 분량도 많고, 어떻게 보면 또 어렵고, 그랬을 때는 한 번에 쭉볼 수도 있고, 처음에는 한번 쭉 보시고, 또 어려우면 중간에 보시다가 좀 멈춰놨다 또 다시 회복, 스태미너 회복해서 또 보시면서 가장 좋은 학습은요, 반복 학습이고, 이 반복된 것을 현장에서 적용해서 경험에 의해서 뭔가 잡아내면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면은 여러분들의 미용 인생, 긴 인생을 봤었을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달려나가는 겁니다.